블박차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요. 아드님이 운전하고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타고 계신 것 같아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어허, 신호가. 자, 신호 바뀔지 모르겠어. 빨리 가, 빨리 가. 좌회전 신호예요? 이때 바뀌었어요. 멈출 수 있나요? 멈추면은 여기쯤 멈. 예. 어떤가요? 빨리빨리빨리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저 속도로 봐서요. 아, 이거 제한속도 50이었을 것 같은데, 잠깐 속도 확인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한속도를 안 써놓으셨네. 너무, 너무 간단해서. 제한속도 50이었을 것 같은데요. 자, 제한속도 50을 전제로 합니다. 블박차 보험사에서 쌍방 신호 위반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들 급하셨구나 하시는데요. 이거는 빨리빨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자, 제가 제한속도 50을 전제로 합니다. 제한속도 50을 전제로 하면은 빨리빨리라고 안 하더라도 이 차의 속도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엽적인 것에 신경 쓰면은 결론이 틀리게 나와요. 이분이 빨리빨리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잘못 빠질까봐 빨리빨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오른쪽 잘못 빠질까봐. 그래서 단정적으로 빨리빨리 빨리빨리 병에 빠졌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포인트는 뭐냐? 과연 지금이 좌회전 신호인데 여기서요. 이 속도에서 정상적으로 오다가 이 속도에서 정지선에 멈출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과실비율 따질 때는 포인트를 짚어야 됩니다. 블박차 보험사에서는 쌍방 신호 위반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이고 블박차는 피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블박차 보험 접수를 불러달라고 해서 일단은 불러드렸습니다. 블박차 보험사는 우리도 잘못이 있다고 그럽니다. 황색불 신호위반 여부와 만약에 과실이 있다면 몇대 몇인지 궁금합니다. 블박차는 딜레마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아저씨가 많이 다쳐서 경찰 조사는 아직까지 이제 어디가 좀뭐 치료가 끝내야 조사를 하는 거죠. 오토바이는 완전히 신호위반이죠. 생차백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허리, 목, 예. 아, 중환자실에서, 아, 다행히 일반 병실로 옮겼네요. 하루하루가 저희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저희 부부도 충격이 너무 커서 힘들어하고요. 아, 그나저나 오토바이 아저씨가 걱정입니다. 저희 부부 또한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그분 또한 누군가의 가장일 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루빨리 쾌유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박차 신호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신호 위반이다가 94%, 아니다가 6%. 신호 위반 아닙니다. 지금 이분이 여기 제한속도 얼마인지 안 써주셨는데요. 이곳 제한속도 50이면은 여기서 어떻게 멈춰요? 여기 몇 미터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10미터 되겠어요? 10미터 겨우 될까요? 50이면 26m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쯤 쓰겠죠? 여기서, 황색불 멈춰! 그러면, 예. 몇대 몇인가요? 잘못 있다가 2번, 잘못 없다가 96%. 오토바이 운전자에겐 안 됐지만은 블박차 잘못 없어야 됩니다. 아니, 멈출 수 없는데 어쩌라고요? 여기서 이런 건 시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왜 좌회전 차로 안 가고 왜 오른쪽으로 가다가 돌아왔어? 이런 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기서 왜요 노란색을 일부러 써? 이것도 묻지 않습니다. 서로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돌다 그랬든 여기서 돌다 그랬든 예. 어차피 두 번째 차로도 도는 거고요. 자, 좌회전 차로 가려면 1차로로 갔어야 된다. 1차로 가다 두 개로 늘어나나? 여기도 네. 여기 이쪽으로 갈 듯이 하다 이렇게 한거 이것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블박차가 이 오른쪽으로 갈듯 하다가 들어간 거, 그게 잘못이야?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이게 잘못이야? 그것이 과실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생짜배기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난 거죠. 물론 판사에 따라서 왜 오른쪽으로 갈 듯이 하다 들어왔어? 그것을 시비 거는 판사도 있을 수는 있어요. 빨리빨리빨리빨리 때문에 과실 10%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 판례를 제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죠. 큰 틀에 의해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그런 것이 이 사건의 과실의 요인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 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